안녕하세요. 이시아입니다. 방역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정부에서는 이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총리 양반부터 거리를 둬라, 마스크를 줘라. 참 그게 우리가 아주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덕분에 참 이 방역에 관한 아주 뭐 세계적으로 우리가 모범 국가라 그래도 과언이 안 될까.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뭐 한국을 배우라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초창기 대구에서 그 ABC 기자가 이 참 난리 통에도 국민들이 질서 정연하고 생필품도 그대로 진열이 돼 있고 폭동단이라고 이 사례가 아주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에 우리가 이 국격이 참 엄청 올라갔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역은 참 정부에서도 잘하고 국민도 협조를 잘하는데 면역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죽은도 나는 이상해요. 면역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예를 우리가 환자와 함께 살아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걸려도 뭐 감기처럼 또 증상 없이도 심지어 지내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환자까지 있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이 평소에 우리가 면역이 아주 튼튼하면은 이제 걱정이 없는데 요즘 우리가 이 백신에 대한 상당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대로 정말 순조롭게 맞추게 되면은 연말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끝나지 않을까. 대체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지금 백신 그러지만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입니다. 다른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뭐 변종에는 듣지 않는다. 요즘 뭐 그런 말도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이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다른 질환에도 여러분 이런 괴질은 또 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또 그것뿐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백세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백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미중의 사회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100세가 넘는 사람을 제가 이 행안부 조사를 봤더니 만 명이 더 넘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것도 축복이죠. 100세를 넘으면은 그만 침대에서 떠나질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나라가 비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정말 노인들의 이 보험료가 해마다 좀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제는 자립과 자율, 자기 스스로가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정말 케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자꾸 이제 연세는 많아지고 또 우리 젊은 엄마들 얘기는 낫지 않고 이게 정말 참 우리로서는 눈앞에 닥쳐오는 비상사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이 각자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저 처방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정말 면역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국에 면역력 센터를 좀 만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튼튼하게 할까? 저도 뭐 책도 많이 쓰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살아가면 그런 그 센터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살림치유 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면역력 하나만은 튼튼하게 하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정말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가 면역력 증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참 귀한 시간에 이 방역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소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코로나가 세력이 세니까 뭘 먹으면 좋다, 뭘 먹으면 좋다 그렇지만 그 하나 뭘 했다고 해서 면역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역이라는 건 우리 생활 전반이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한 가지 잘한다고 면역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넣어놓으면 우리 면역은요 70%가 장에서 만듭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30%는 뇌에서 만듭니다. 그렇게 장도 건강해야 되고 뇌도 건강해야 된다. 그 두 가지만은 여러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장반에는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먹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전통식이요. 가장 건강식입니다. 번역이는 뭐 거의 발효식품이 많습니다. 김치라든가 된장, 간장.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물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 건강에 좋은, 저 요즘은 그걸 우리가 유산균이라 그러죠. 장에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율이 이제 유해균이 많아질 뿐은 장 건강에 아주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이렇게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유익균을 좀 많이 먹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는 뭐 요구르트가 요즘 참 좋습니다. 근데 뭐 요런 종류도 너무 많아서 이거 한번 먹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식사 후에는요 꼭 가벼운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 20분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아침 신선한 태양을 받으면서 한 20분만 걸으면은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출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뇌 건강에도 좋고 신체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잘 자야 돼요. 요즘은 참 고맙게도 한 10시쯤 되면 이제 이 음식 좀 문을 닫으니까 굉장히 일찍 모두 퇴근하더라고요. 참 아주 고마운 현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11시쯤에는 자야 됩니다. 그리고 6시쯤에는 잠이 깨야 되고 수면 생리 이상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지 면역에도 확실히 좋습니다. 이렇게 면역이라는 게 제가 그랬죠?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거리 이야기했고 또 이 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이 수면을 정말 잘 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몸을 따뜻이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이 상온에 있는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없어요. 전부 아주 냉장고에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렇게 싸움을 하는데도 제가 아직 못 고쳤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물은 6도씨입니다. 이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위장은 37도예요. 여러분 그 6도 물이 37도 위장에 들어가면 위장이 어떻겠어요? 좋아하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위장염이 오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배 아픈 사람도 있고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요 새벽부터 버석버석 얼음을 깨묻고 여러분 정말 이 찬물만은 이게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상온에 있는 물을 그렇게 마셔야지 뭐 몸을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지게 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이 체온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자연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스타리카가 세계 이 5대 장수촌의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비오라 비다라 그래요. 나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연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숲속에 이 사람들은 생활을 많이 하면은 요즘도 이제 정말 이 숲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절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런 아주 좋은 보고서도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주말에는 정말 이 복잡한 이 도심을 피해서 숲속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도 정말 줄여야 되는데 제가 세로토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우리 뇌신경의 호르몬의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요 행복 물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그 상태가 바로 면역력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죠. 우리가 이 명상을 참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상을 하면 잠시 여러분 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우리가 깊이 심호흡을 내고 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은 뇌 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딱 조심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가급적이면은 이 화학 제품, 인공화합물 같은 거, 가공식품이라든가 또 요즘에 또 맛을 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여러 가지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장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이 뇌를 정말 건강하게 탄탄하게 해주십사. 그 두 가지만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